시민 여러분, 제천시장 이상철입니다. 어제 제천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확진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확진자 9명에 대한 밀접 접촉자 및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민 62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검사 인원 170명 전원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 43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19명은 금일 오전 12시부터 확인될 재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검 중인 19명은 양성 확진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자가격리와 함께 사전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에 대하여는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방역의 고삐를 한 번 더 조일 때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천시민 모두를 생각하여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